근데 선생님, 네. 근데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과 뒤가 다 막혔어요, 지금. 아까 뒤가 막혔어. 이게 무슨 말이지? 선생님이 지금 내가 앉아있자니 쉴 수도 없고, 내가 달려가자니 뭔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라면 지금 선생님이 홀몸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말하는 거야? 아니면 결혼? 결혼을 하셨어야 아, 된다고. 언제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몇 살이죠? 39이요. 39이요? 32, 넷 기점으로 해서 홍기가 들었었어요. 그때 무렵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런 말을. 근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아, 드릴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네도 대가 세요. 쉽게 말해서 집안이. 아, 집안이. 네. 집안의 기운도 강하시고, 우리처럼 막 무당을 할 만큼의 신줄은 아니겠다만, 얼추 신의 가물도 있으시고, 또이 조상의 바람도 조금은 부는 집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게 내 사주대로 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이게 자꾸만 주저앉거나 걸리거나 좌로 가야 되는데 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딱 지금 후자. 그러다 보니 내가 아까, 선생님 아까 뒤가 다 막혔어요 하는 게, 쉬려고 하자니 선생님 옆에 뭔가 기둥이 있다 치면은 거기에 잠시 잠깐 기대서 쉬어도 돼요.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을 보고 가자니 이상하게도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훨훨 날아간다면 내가 정말 신이 날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연구. 근데 또 선생님의 사주를 가만히 보면 하나 아쉬운 게 뭐냐? 사람이 모자라요. 인의 기운이 모자라요. 인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아, 저 주위에 친구들 많은데요. 그거랑 인복이랑은 다른 거거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발판을 삼아주거나, 나의 발판을 삼아주거나, 그런 게 이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내가 내 욕심을 발판 삼아줘야 되는 사주. 흔히 말해, 복권 명당 주인 사주. 남을 잘 빛나게 관리.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사주.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남을 케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탁하니 오더로서, 오너로서 오더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현재는 쉬고 있는데 사무직 하다가 쉬고 있는데 제 사주를 아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안 받아요. 사무직도 뭐 그런 계통이겠죠?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은. 근데 올해 어찌 보면은 선생님이 9월, 10월 달이라 그래요. 어찌 보면 가을 들어가면서 잎이 붉어질 무렵에 선생님한테 한번더 자리에 수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 어디 가서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들을 겨. 근데 구설은 물어요. 맞아요. 그게 참 지랄이야. 나는 그냥 열심히 내 일만 할 뿐인데 구설이 물어. 맞아요. 참,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늘 똑같은 말 하거든요, 내가. 요즘 그런 분들만 오나 봐. 지겨워 죽겠어.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가 좀 힘들었는데, 그것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복이 없어.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은 하나, 그 와중에도 선생님은 희생정신이 있어요, 또. 아무리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런 구설을 받아도, 이상하게도 내할 일은 꿋꿋이 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서류가 필요할 때, 아, 그럼 해줄게요. 그렇죠. 일은 일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고, 참, 어떻게 보면 심성 착한 사람이요. 나 같으면 열받아서 그렇게 안 해. 네가 내 욕했잖아. 내가 왜널 도와줘야 돼? 나 같으면 그럴게요. 근데 선생님은 원체 심성이 착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이다 보니, 아,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 그리고 또 마음에 하도 딘댕이가 많아서,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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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근데 그 팔자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겨.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네 할머니가 둘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들 몰라, 요즘 시대에는. 근데 선생님네 할머니가 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핍박받고 쫓겨난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저희 쪽 할머니인지 그 뭐 저랑 연이 없는 할머니인지는 모르는 거죠? 선생님 쪽 할머니니까 조상으로 나오겠죠. 아,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선생님한테 감돌다 보니 선생님도 같이 그런 모진 풍파를 겪는 형국. 억울해 죽겠어. 근데도 말을 해도 이 말에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거기에서 되돌이표 되돌이표 되돌이표.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서방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요? 네. 근데 참 웃긴다. 왜 선생님은 사람 키워놓고 떠나지? 제가요? 제가 키우고. 아니, 사람을 선생님을 만나? 그럼 이 사람이 클 거 아니야? 네. 그럼 떠나.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다가오긴 하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 받아요.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아, 사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 외롭고 고독한 사주. 그러다 보니 철철지 어쩔 수 없이 선생님 혼자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사주가. 제가 그냥 질문이 좀 있는데, 제가 이런 점 찍은 점인데, 그 사주 같은 거를, 그 있잖아요. 그 사주를 본 적은 있는데, 그때 제가 사람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인복 많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에. 살면서 한 번도 인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복이 없다? 키워야 된다?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네. 그렇게 구설이 부는 게 인복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구설.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선생님 주위에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밑받침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사주풀이를 믿고 싶은 걸로 믿으셔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계속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선생님 사주가 그러한 게 있다 보니, 그런 흠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자꾸만 안 되는 그 이유를 나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 그렇다 보니 선생님은 혼자서 아둥바둥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나를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한테 홍기가 있었다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때 어머 사람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이 사람을 선생님이 만나면서 이 사람을 나는 키웠다고 얘기가 들어요. 나와요. 이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더 안정이 됐고, 뭐가 됐고. 32에서 34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까? 5년 전이죠. 네네네. 제가 키웠나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도 안정이 됐으니까. 근데 안정이 돼서 선생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인연을 맺고 뭐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크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면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네. 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네. 그랬다 보니 선생님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사주는 맞다만,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선생님이 받거나 고맙단 말을 듣기가 조금은 힘든 사주.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인복이 조금은 적어요, 많이 모자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가을 들어가면서 10월 상달 들어가시면서 선생님한테 문서수 자릿수가 조금은 나와요. 지금 일을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네네,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저도 약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 자체가 남편 내 자리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스스로도 좀 잘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상황 생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했는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 삶에서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그것도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는 게 맞아요. 제가요? 네. 키워놓고 간다면서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네네네. 사람은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알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대응하기가 빠르죠. 앞으로 또 홍기가 될 일이 있어요? 있죠. 언제쯤 되나요? 근데 1차적으로는 선생님 마음부터 달리 먹어야 돼요. 좋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뭔가 열정 정시 못해. 아, 네.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어야 네. 목표를 이루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 말 중에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네네네. 뭐 사주에는 저 인복 많다 그랬어요. 네. 아유,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근데 왜 사람한테 지려고 지쳤어? 제가 지쳤나요? 난 그렇게 보여. 선생님이 뭐 아니라고 하면 난 할 말은 없어. 네. 사람이 네. 누구나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은 사람한테도 조금 지쳐 있어요.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혼자 하는 게 편하기도 편하고 이제 뒤탈이 없으니까 예 그냥 그거에 조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편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해서 의지를 하고 잘 됐어.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네.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네네네. 근데 보통 사람한테 지친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속편하다 해요. 나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9월이나 10월쯤에 제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이 됐죠. 예, 맞아요. 그때 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시작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는 거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제발 예스맨 하지 마세요. 가서. 아,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야? 네. 나 그런 타입 아닌데. 은근히 그래. 네. 보통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나는 친구들끼리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네. 친구한테 나는 보증스라 그래요. 그러면 옆에 친구는 웃어 죽어. 하늘만 맞다고. 네. 근데 본인은 흔들 갸우뚱해. 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친구는 웃겨 죽는데. 그런 경우가 드무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제발 선생님 예스맨 하지 마시고 네네. 아마 가서 보면 알겠죠. 네, 그렇죠. 예스맨 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이 네. 제발 내 이기주의를 조금만 더 세우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네. 주위 사람들의 그런 구설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뭐 이렇게 부탁을 받아도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는 좀 내가 그냥 해줘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이거 내가 했을 때 조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선생님이 괜히 열정 쏟을 필요 없이 네. 아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조금 바빠서요 이러면서 네네네. 조금 밀어내거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 저희 그 부모님하고 저랑은 뭐 이렇게 관계 같은 건 안 보이시나요?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왜 미리 말을 해. 아 예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는 선생님한테 우리가 내가 되려 묻고 싶어요. 네네네. 나는 늘 부모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네. 인간이라고 말을 네네. 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아니요. 근데 왜 물어?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그냥 저는 따로 나와 살고 있긴 한데 그냥 속 편하게 살아요 선생님. 아 네. 본인이 뻔히 눈에 보이면서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데 그걸 보도로 또 물어. 그럼 저희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은 어때요? 저는 형제 자매는 안 봐드려요. 아, 네. 네. 본인이 와야 돼. 네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선생님한테 내가 아까 누나 그랬잖아요. 네.
인복 없다고 네네네. 사람 때문에 힘들 거라고 네. 근데 내가 늘 말하는 게 부모도 사람이에요 네. 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선생님은 혼자 우산 들어야 돼요 혼자 양산 들어야 돼요 네. 부모 그늘이 있다 해도 네. 그 그늘이 선생님한테 쉼터가 되질 못해요 어, 네. 그러니까 동생을 물어본 이유가 동생이 이제 한 2, 3년 뒤에 지금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 하다가 그 다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려고 하는 계획이 걔가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하는 거는 어떤지 싶어서요. 그거는 너무 먼 미래죠. 2, 3년 후에는. 어... 왜 신년 운세를 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게 약간은 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기대 너무 하지 마세요. 아 기대가 나와요.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 계속 제가 할 일을 계속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걔가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사실은 가족끼리 뭔가를 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만나려고 하다가 아무튼 아니 이상하게 둘이 손에 깍지 꼈다고는 안 나와요. 그럼 요즘 말로 치면 썸이겠지? 아 네. 네네네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가요? 선생님 승이 안 차. 성이 안 찬다는 게 어떤 면에서 성이 안 찬다는 거죠? 선생님은요 네. 의외로 내 앞을 서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을 좀 품어주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계획이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선생님이 뭐 같이 뭐 함께 해 네. 그러면 뭔가 판단력 있게 척척척척척 진행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아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믿음이 안 가 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어... 그 사람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랑 안 맞을 뿐 어... 약간 지향하는 코드가 다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 주위에 남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짝이 있냐? 네네네 아니 없어요 세상에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새로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걸쳐서 만나든 네네. 뭐를 하든 새로 만나줘야 돼요 왜 다 주위에서만 찾으려고 그러지? 주위 소개를 받으세요, 차라리. 소개요. 근데 선생님 주위에 인연들 중에, 근데 네. 역으로 물어볼게요. 네.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사람은 있죠. 네, 괜찮을 것 같다. 그 사람 이게... 안 지 얼마나 됐어? 안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을까?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친구에서 야너 하다가, 네. 자기야 하다가 여보 당신? 할 수도 있어. 근데 네. 이상하게 나는 선생님이 뭔가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오글오글하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게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찾으면 안 되지. 왜냐 선생님 주위에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 있음께. 네네네.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요 선생님.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다시 연애 세포를 좀 깨워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들을 줄이야. 네. 아무튼.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발 상태를 들어가시면서 좋은 자리 나타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이 또 되는 그런 형국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사람의 기운이야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뇌가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홍기가 올 거다. 네. 정확한 홍기는 지금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선생님 운이 계속 들어는 와요.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입 벌리고 있다고 사가 안 떨어져요. 감 안 떨어져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선생님. 근데 그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이게 딱 만났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 사람도 만났다가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열정이 생겼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열정이 생기지 않은 거는 괜찮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이 안 생겼다 이렇게 선생님 판가름에 이 사람이다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열정이 안 생기겠죠? 정리를 하면은 그럼 제가 봤을 적에 아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쯤이에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네. 아, 몇 월 달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선생님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 뭐 소개해줄까? 이러면 열심히 나가고 아, 그다음부터 네. 주위 인맥들을 좀 이용을 해서 네네네. 아, 뭐 괜찮은 사람 없어? 네. 선생님이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 가만히 있는다고 네네네. 감 떨어지고 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 영업이라 세상에 네. 아, 그렇군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자꾸만 그 그늘에서 주위에서 찾지 말라고 그 이런 것까지도 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편 그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말씀 안 드려요. 아 예. 네.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아 뭐 나이가 위다 밑이다 이런 것도 아예 말씀 안 드려요. 저. 아 그래서 본인 눈에 차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본인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 체크리스트에 합당해야 돼요. 옛날처럼 사주 딴다면 누구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하는 말 똑같아. 저는 얼굴 안 봐요. 근데 첫인상 봐요. 첫인상이 얼굴 아니야? 그렇죠. 얼굴이죠. 다들 그렇게 거짓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근데 선생님 말했다시피 선생님 체크리스트에 어느 정도 차고 네.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와요. 두 분 궁합 봐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선생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 그 얼마 전에 그 그 사람의 연락을 다시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뭐 안 받았긴 했는데 궁합이 어떤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싫은데. 네. 이런 신점이 재미야? 아,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뭔가 마음이 끌리고 이 사람이다 싶을 때 보시라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요? 사귀고 싶어? 네. 아니, 네. 아, 그거 마음 있는데 이성적으로 자꾸 마음하고 이성하고 싸워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한테. 코드가 안 맞다고. 코드가 맞으면은 머리랑 마음이랑 같이 동일시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있을 때 편안하니까 더 동요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둘이 뭔가 전반적인 방향의 코드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의 코드.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뭐 코드가 어떤 식으로 다르든 방향. 아까 전에 내가 누누이 설명했잖아.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아 계획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을 좀 품어줘야 되고 선생님을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있을 때 선생님이 편하지를 못한 거예요. 고구마 2만 개 먹은 것 같아. 아 죄송해요. 100번 말을 해도 선생님은 답 정로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랑 선생님 궁합이 잘 맞았잖아. 네. 선생님은 그렇게 고민 안 해요. 그럼 나한테 물어봤겠어?
선생님이 그럼 연락 왔을 때 옳다구나 이러면서 정말 어디 로또 당첨된 것처럼 바로 연락을 받아서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이랬겠지. 왜 멈칫하겠어? 멈칫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걸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뭐 스스로 생각을 해.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니까 썸 타다가 그렇게 선생님 입에서 아 그냥 뭐 사귄 거 아닌 거? 아 뭐 썸이네. 아 마침 썸 타다가 뭐 정리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 남기지 마세요. 네네네. 전 제가 막 쳐내는가 싶어서 인연이 들어오는데도 쳐내고 있나 그 싶어서 또 여쭤본 것도 있어요. 그냥 아무튼 알겠습니다.